2008년 7월 1일부터 김포시장의 어떤 직무를 수행한 지 3년의 시간이 지났고, 뭐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 전장들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마무리 줘야 할 것,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오늘의 일정이다 생각이 들어요. 200만 평 가까운 김포시의 산업단지와 관리공단, 그리고 9월 달 예정되어 있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, 올 7월 말서부터 추진되는 한강과 염하의 군 경계철책 철거 사업,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에서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좀 마쳤습니다. 김포 시민들과 함께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올리는 일, 김포에 사시는 것이 행복 그 자체가 되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말씀과 약속을 드립니다.